지나나 이야기. 그냥 내가 자퇴하고 싶게 만들어 줄게. 목견. 형, 도와줘. 특급 주령. 이게 너의 주령이야? 형, 와줬네. 확실히 엄청 강해 보이네. 내 힘도 테스트해볼 겸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100. 늑대가 두 마리. 형, 날 지켜줘. 오규, 네가 나서서 전 학생을 챙긴다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둘 다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싶지 않으면 이쯤 하지? 흑, 배, 들어와. 너도? 아, 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가? 어이, 주령. 어제처럼 혼나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지. 동생 해치지 않을 테니. 사라졌다. 다행히 반은 망가지지 않았... 응? 이미 망가졌네? 미안. 응? 학교에서는 존댓말 하라고 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불더니가 고칠 거야. 목규는 기숙사로 가보고, 다리, 넌 따라와. 아, 네. 질문 있어요. 응? 뭐지? 왜 주령을 이용하는 저딴 녀석을 우리 학교에 데려온 거야? 분명 위에서 죽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옥규가 학생으로서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네. 네가 궁금해하니 살짝만 알려줄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 아 형, 너의 직감 정확했어. 하지만 난 이 녀석의 배짱 그리고 맷집을 봐버렸어. 너도 분명히 느꼈을 거야. 피부가 엄청 두껍다는 걸. 하지만 피부가 두꺼운 게 아니라 상처가 나기도 전에 상처가 아무는 거야. 왜? 이 녀석이 소환하는 주령이 상처를 고쳐주는 거지. 이것만 들어도 흥미롭잖아.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기는 거야? 응? 알아서 해. 가능한 저 괴물 녀석이랑 나랑 붙이지 말아줘. 미안 미안. 저 녀석이 좀 싸가지가 없지?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멘탈 좋은데? 일로 와. 아, 네. 여긴 교무실. 난 임무가 없을 때 여기에 있으니 내가 필요하면 여기로 오면 돼. 어, 앉아. 아, 네. 근데 절 따로 부른 이유가... 아, 몇 개 좀 알려주려고 불렀어. 네? 네가 소환하는 그 주령. 주령 이전에 너의 형. 네가 생각한 그대로 너의 형이 맞아. 형. 그리고 두 번째. 너도 아까 들었겠지만 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겼어. 너의 사형을. 위에서는 지금도 난리도 아니야. 왜 안 죽이고 널 입학시켰냐고. 아... 저 때문에 난처하시겠네요. 맞아. 완전 난처하지.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 제가 뭘... 네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주면서 엄청 강해져야 돼. 아까 그 늑대 쓰는 녀석보다도 더. 강해진다. 뭐부터 해야 강해질 수 있죠? 일단 그 주령을 네 마음대로 조정해보자. 일로 와. 형을 내 마음대로라. 네. 여긴 뭐하는 곳이죠? 훈련장. 여긴 마음껏 날뛰어도 되니까 한번 소환해볼래? 소환이요? 응. 너의 형 말이야. 아... 네, 한번 해볼게요. 형,
형 들려? 지금 형을 소환해보라는데 나와줄 수 있어? 우와,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진짜. 형? 나올 생각이 없는데요? 야, 나라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데 나오겠냐? 간절해야 하나요? 에휴, 됐다. 내가 도와줄게. 그림자 걷기 암전배기. 어때? 이제 한번 불러볼래? 형, 도와줘. 나오는 건가? 형? 에이, 힘만 뺐네. 그만둬. 네? 내가 널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그 녀석이 알아. 그게 무슨 말이죠? 상대가 널 죽일 생각이 있을 때 나온다. 이런 거지? 그럼 제가 뭘... 응? 라테, 후니! 선생님! 여기서 뭐해요? 지나가다 다 만나고 저희 운명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전학생! 너랑 나랑도 운명인가? 너희... 할 거 없지? 아마도요? 네! 할 게 없어도 너무 너무 없어요! 잘 됐다. 실전 임무 나가자. 여기 실전 임무요? 실전? 저희 시내로 나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로 나가는 거 맞아? 우리 이렇게 네 명이서 가는 거죠? 예쁜 카페였으면 좋겠다. 이쁜데 맞지? 이쁜데라고요? 어딘데요? 여기. 여기 맞아요? 응? 주령의 기운이 한둘이 아닌데요? 맞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리와 라테만 들어가서 주령들을 전부 해치고 와. 저랑 전학생이랑 단둘이요? 너무 좋아요.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얘랑 가면 안 돼요? 안 돼. 혼이는 혼자 다 할 것 같거든. 자, 출발, 전학생! 간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선생님, 저 둘만 보내도 괜찮겠어요? 전학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데. 그래? 난 라테보다 전학생이 더 기대되는데.